안녕하세요, 남보루입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입니다. 들고만 다녀도 여러분은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신기술이 들어간 갤럭시 폴드의 OLED 디스플레이는 과연 몇 세대의 OLED일까요? 바로 2세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5세대라는 거. 현재 OLED는 4세대 기술까지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품으로 출시되는 OLED는 1세대인 형광과 2세대인 인광이 동시에 발광되는 1.5세대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윈도우 10이 나왔는데 윈도우 XP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인광이란 녀석이 대체 무엇인데 아직까지 써먹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1세대 형광 OLED 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형광과 인광이 과연 무엇이냐,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온할 때와 흥분했을 때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유기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자가 편안한 상태인 S0반과 들뜬 상태, 즉 흥분한 상태의 방, 두 에너지 상태를 방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 방들 안에는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자는 스핀 양자수라는 특성으로 업스핀과 다운스핀, 전자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각각 남자 전자 그리고 여자 전자로 유해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남남보다는 남녀가 같이 방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에너지가 가해져서 전자 한 개가 들떠서 흥분한 상태의 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를 익사이티드 상태라 부르고 익사이티드 된 일렉트론이라 해서 엑시톤이라 부릅니다. 이 엑시톤이 남남이냐 남녀냐에 따라 단일원과 삼중화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남녀 사이에 벌어진 이별이면 다시 빨리 만나러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서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재결합이라고 해요. 이름 정말 잘 지었죠? 이때 광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재결합을 하면 이 현상을 우리는 형광발광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남남 사이에서는 갈라진 지금이 더 좋은 상태지 다시 만나러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가끔 석천이형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인광발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광은 자연적으로 잘 일어나기가 힘든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광 자체는 일어나기가 힘든데 삼중앙은 생성되기가 쉽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자친구라는 존재를 만나기 힘들잖아요. 전자들도 똑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신기하게 단일원과 삼중앙이 1:3으로 생성됩니다. 얘네들도 참 힘들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생성되는 삼중앙이 발광까지 안 되니까 OLED의 효율이 낮았던 겁니다. 1세대 형광 OLED는 4분의 1, 즉 25%의 단일항만을 발광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2세대 인광 OLED는 나머지 3중앙 75%까지 모두 더해서 100%의 엑시톤을 발광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효율이 높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광을 잘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기분자에 이리듐과 백금같이 덩치가 큰 형님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이 형님들이 강제로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삼중앙들을 한데 묶어버려서 한 방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삼중앙 상태에서의 재결합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효율을 100%로 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1999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스티븐 포레스트라는 교수가 바로 이 재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리듐 PPI3라는 재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재료입니다. 여기 페닐피린이라는 유기분자 3개가 이리듐 큰형님에게 함께 묶여있는 형태가 바로 이리듐 PPI3라는 녹색 인광 발광 도판트입니다. 이 이리듐의 사용으로 이제 OLED의 효율이 거의 LED에 근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가격이죠. 이리듐은 조금 느낌이 오는 것과 같이 희귀 원소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인광 재료들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2세대 OLED의 제조 단가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비싼 재료들을 더 비싸게 만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인광 재료들의 모든 원천 특허를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스티븐 포레스트 교수가
설립한 UDC라는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재료를 안 팔아버리면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갑과 을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들이 이 UDC의 독점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별별 기술들을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3세대 TADF라는 기술입니다. 이를 더 업그레이드한 4세대 하이퍼플로렌센스 OLED까지 제시된 상태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3세대 TADF OLED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